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장수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2월 16일 일곱물이고요. 오늘 지금 여기 목포에는 지금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배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19척 정도 들어왔는데,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오늘 오랜만에 한번, 목포 수협판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강망이 2척, 유자망이 12척, 자망이 6척, 총 20척 정도가 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쪽 보시면은 자망과 유자망이 꽉차 있고요. 반대쪽에도 지금 자망이 몇척 넘어와 있고, 안강망이 2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지금 안강망 2척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강망은 2척밖에 없는데 오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기 소량이 있고요. 밴댕이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어는 이제 작은 사이즈들만 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자랭이 병어들이 많이 보이고, 성대, 그리고 뭐 황가오리와 간재미, 뭐 다른 것들, 기타 잡어들 섞여 있는 잡어 한 상자 있고요. 보고도 보이고, 여기 뭐 다른 잡어들 지치도 보이고, 요 가자미도 조금 보이네요. 마리갈치 소량이 있고요. 우럭 한 상자 있습니다. 그리고 병어는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20미, 30미, 40미가 몇 상자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옆에도 보시면 병어, 자랭이 병어만 있고, 등태기야, 잡어들, 성대가 보이고, 성대도 좀 작은 사이즈네요. 여기 밴댕이 좀 보이고, 가자미 아주 소량 있습니다. 지치도 소량 있고요. 농어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안강망 배들은 사실 조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자망배 보여드리는데요. 고등어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등어. 목포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고등어를 아직까지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고등어가 엄청 많이 들어왔고, 요 끝에 보시면 성대도 소량 있고요. 달병어도 한 상자 있네요. 고등어가 오늘 엄청 많네요. 이쪽도 보시면 고등어 많고, 뒤쪽에도 아까 고등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미갈치들, 큰 사이즈의 오미갈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갈치들 한 상자씩 담겨 있는 것들, 뭐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민어 새끼들로 보이는 이 통치 민어 새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새. 아래쪽 보시면 저기는 고시삼치처럼 보이네요. 지금은, 안강망에서 나오는 갈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던 한띠 갈치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자망이나 유자망배에서는 지금 통치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참돔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도 좀 보이고 있고, 수쪽입니다. 수쪽이도 몇 상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농어네요, 농어. 농어도 좀 보이고 있고요. 농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기도 몇 상자 보이고, 등태기 좀 있습니다. 달병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남악스네요, 남악스. 남악스 보이고 있고, 고시삼치 조금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성대도 보이고요. 잡어들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도 보이고, 가자미 소량 있습니다. 가자미 소량 있고요. 여기도 장대랑 뭐 열기도 좀 보이고 있고요. 열기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쪽은 성대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고등어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등어가 아주 많이 들어있네요. 하지만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 비하면은 고등어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쪽은 고등어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옛날에 뭐 생각하시는 국민생선 뭐 마리당 뭐 2,000원 이렇게 하는 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요새는 고등어도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홍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어. 홍어는 지금 목포 홍어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목포에서 잡히는 홍어들은 뭐 신안에 있는 뭐 흑산도에서 나오는 홍어랑은 약간 가격 차이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맛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뭐, 신안의 혹산도 홍어랑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럭이 좀 보이고 있네요. 우럭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농어, 민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열기들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으로는 농어도 보이고 가자미도 좀 보이고요. 광어도 있네요. 광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통치들, 농어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수쪽이 좀 보이고 있고요. 고등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고등어가 상당히 많고요. 갈치도 군데군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갈치들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갈치들만 좀 보이고 있고, 여기는 부세족입니다. 부세족이 중국산이 아니고 국내산 부세족이, 국내산 부세족이가 저도 이렇게, 부세족이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온 거는 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부세족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부세족이가 오늘 총뭐한 서른 성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치들 좀 보이고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조기들 그 선별해 놓은 거 지금 무게랑 뭐 마리수 체크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아기들 좀 보이고, 수쪽이, 그리고 뭐 고등어들. 고등어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고등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기타 잡어들은 뭐 달병어도 조금씩 보이고, 뭐 민어 새끼 퉁치들도 좀 보이고, 큰 사이즈의 민어들은 잘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요즘 좀 나오기 시작하는 준치들 이제 좀 나와 있고요. 준치도 뭐 횟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상당히 맛이 좋고, 여기 백조기 좀 보이고 있고요. 백조기 좀 보이고 있고, 마리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강망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한띠 사이즈의 갈치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오늘은 여기는 참조기가 오늘 1000상자 좀 넘게 1100상자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참조기 보이고 있습니다. 참조기 보이고 있는데, 설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알배기 조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가격이 또한번더 상승을 할것 같아요. 지금 참조기 가격은 예전에 저희가 판매했던 가격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저좀더 살이 더 단단해지고, 맛도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는 거고, 지금 뭐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조기가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00상자 정도, 1100상자 정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포 수협에서 저희 수용할 수 있는 참조기의 양이 한 3700상자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그뭐 3분의 1 정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잡어들도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뭐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상자들이 보이지만 참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목포수협 현장의 모습을 선보여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조기가 한 1000상자 이상 들어온 것 같고, 또뭐 부세조기도 좀 보이고요. 고등어가 특히나 좀 많이 보이네요. 고등어 특히 많이 보이고, 갈치도 유자망 쪽에는 갈치가 사이즈 좋은 갈치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갈치들이 나와 있는데, 갈치는 그렇게 양은 많지 않지만,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조기랑 갈치, 그리고 고등어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 다른 잡어들은 뭐, 이제 홍어도 좀 있고요. 요새 홍어도 계속 나오고 있고, 다른 뭐, 우럭이나 농어, 이런 것들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열기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 잡어들이 여러 가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무튼 오랜만에 배가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기쁘네요. 앞으로 또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도 양이 많이 있고 어느 정도 뭐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또 경매를 또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고 추운 날 감기나 뭐 다른 뭐 코로나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